코인홀더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금일 11월 4일 또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주말 동안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폭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폭락했던 부분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리플 코인홀더분들을 위해 리플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장 상황과 함께 주요 뉴스들까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돌 리플코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보시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주말 동안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걸 팔아야 되는 건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떨어질지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투심은 시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투심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3%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미국 대선 전후로 위아래 변동폭이 10%대로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 추가적으로 어제 중동에 대해서도 이란이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까지 급파하는 사건이 있었죠. 평소 같으면 약간의 조정과 함께 빠르게 회복을 하는 중동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되면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대선과 함께 FOMC 금리 인하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아 이런 장세에서는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리플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주말에 600원대로 하락을 했다가 점점 회복세를 찾으면서 윗꼬리를 달고 다시 700원대로 올라와 준 모습인데요. 제가 항상 지지선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리플은 하락 구간에서도 지지선에 잘 받쳐주고 있고 박스권을 만들어 횡보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폭이 좁아진 걸로 보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 항상 관심을 갖고 바로바로 대응은 해야겠죠. 자, 이제 리플의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리플은 현물 ETF 등 리플에 대한 기관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 말은 리플에 활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고, 리플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신청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인 거죠. 자, 처음에는 캐너리 캐피털과 비트와이즈에서 리플 현물 ETF를 신청했지만, 그레이스케일도 리플 트러스트를 재출시하면서 다중자산 펀드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법적으로 리플이 비증권에 대한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 있고 SEC 판결 항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21 쉐어스에서 리플의 현물 ETF를 SEC에 신청을 하면서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새벽부터 리플이 700원을 깨면서 내려왔을 때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미국 대선 중 트럼프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 리플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한다면 SEC의 수장인 게리 겐슬러도 교체될 예정이고 리플과의 SEC 항소도 중간에 쉬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리플은 SEC가 발목을 잡고 있어 단기적인 상승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석가들도 장기적인 전망에는 굉장히 낙관적을 판단을 해 단기적인 상승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리플이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빠르게 시드를 모아서 리플의 상승장이 왔을 때 기다린 만큼 수익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적게 투자를 해 용돈벌이 겸 시드를 늘릴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AI 테마 종목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젠 AI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간다는 거.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삶의 AI는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제가 왜 AI 테마 종목을 선택했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AI는 초반부터 현재까지도 무한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미래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더 성장을 하겠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고도 하실 텐데, 여러분,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시장은 이슈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한한 성장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AI 테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란 얘기입니다. 또한 실제로도 AI 테마만큼 가격 상승이 빠른 테마도 없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조금만 투자를 해도 빠르고 많이 벌수 있는 AI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식장과는 다르게 코인시장에서는 1000% 상승, 1만% 상승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투자하셔도 짧은 시간 안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투자하셔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단지 리플 코인 말고도 용돈벌이랑 시드 늘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요청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공개해드리자면, 이 종목 제가 점 찍어두고, 이 패턴이 오기만을 엄청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상승하는 패턴에 N자로 상승 터치를 하고 있죠. 무조건 폭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최근 들어 매수 거래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캔들도 61이평, 2평선 위에 올라타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크게 날아갈 텐데, 지금 저점에서 사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은 종목들 중에 추리고출해서 기다린 종목이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갈수 있는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린 이 종목 정보, 여기서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유튜브라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이걸 악용해서 재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982-5723. 010-9982-5723. 이쪽으로 선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 종목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00%로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는 만큼 문자 보내주실 때 응원 문자 다 좋으니까 문자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항상 여러분들의 코인 계좌를 위해 달려나가는 이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